완제품입니다. 완제품. 그러니까 완제품이에요. 완제품. 피스 두 방만 쪼으시면 끝이 나는 원리거든요. 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아, 오늘 날씨가 정말 굉장히 더운데요. 아, 다들 폭염에 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적은 금액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괜찮은 효과를 줄 수 있는 제품을 발견을 해서 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까 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짠! 이제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제품을 여기 갖고 왔는데요. 이제 킹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 그라인더에 부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라인더 부착 체인톱이거든요. 보통 이제 많이들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유명하고 여기저기서 많이 팔고 있어서. 근데 자, 이 그라인더에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체인톱이 시중에 정말로 많이 나와 있어요. 모든 브랜드에서 다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와, 이거 조립하면서 와 진짜 욕 나온다. 와, 이거 진짜 언제 조립을 하노. 와, 이거 조립하는 거 되는 건 맞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그라인더에 부착을 해서 사용하는 체인톱이 처음 나왔을 때 여러 군데에서 영상을 한번 찍어줬으면 좋겠다는 의뢰를 받았었는데 진짜 죄송하지만 한 4군데 5군데나 제가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 그라인더 부착해서 쓸 수 있는 체인톱이 조립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아무리 조립하는 방법을 잘 설명해 드린다 하더라도 뭐 이런 그라인더는 되는데 저런 그라인더는 안 된다. 또 조립을 막상 하려고 하면은 수동으로 조립해서는 진짜 일반 분들은 한 20분, 30분 이상 낑낑대면서 겨우 해야지 조립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못 시켜 드렸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킹에서 출시된 그라인더 부착 체인톱 같은 경우는 완제품입니다. 완제품. 왜 이 완제품이라는 말이 붙어서 나왔는지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제가 박스를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박스를 오픈하면요. 와, 진짜 뭔가 많이 개선되는 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나왔던 것들은 박스가 막 이렇게 으스러지고 흐물흐물해지는 재질이었는데 이번에 나왔는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티로폼까지 딱 대져 있어서 택배가 왔다 갔다 함에 있어서 파손되는 우려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 딱 보시면 이렇게 들어있는데 자, 구매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보셔도 감이 오시죠? 여기에 지금 두 개 볼트가 체결된 거, 그리고 이 체인톱날을 장착하는 거, 그리고 이 손잡이 부분도 양쪽으로 체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보호 커버도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반대쪽에 보시면 이 반달 모양 두 개가 이루어져서 그라인더에 딱 꼽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딱 이렇게 조립이 되어 있는 상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제품이에요. 완제품. 이렇게 지금 구매를 하시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라인더에 꽂고 피스 두 방만 쪼으시면 끝이 나는 원리거든요.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제품은 평균적으로 조립하는 시간이 무조건 1분 안에 끊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하겠죠. 일단은 구매를 하시면 일단 구성품이 이렇게 지금 완전히 조립된 제품 하나에 커버까지 있고요. 왜냐하면 이 커버가 없었을 때 들고 다니기가 굉장히 좀 불편한 점이 많았었거든요. 뭐 가방에 넣었는데 이 날에 날카로운 부분 때문에 찢어진다? 아니면 이렇게 다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지금 나를 가이드바를 보여주는 커버도 들어있고요. 추가로 여분의 톱날도 또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톱날이 총 두 개가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샀던 것들은 분명히 뭔가 조립해야 되는 볼트나 너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요거 같은 경우는 육각 렌치 하나 그리고 요 이제 안에 내경이 다른 세 가지의 사이즈의 만조가 들어있습니다.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요 만조에 대한 설명은 제가 그라인더에 부착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미끄럼을 방지해주는 요 고무링이 하나 또 들어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부품은 들어있는 거고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거든요. 일단은 부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반 유선 그라인더, 충전 그라인더 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4인치, 5인치 브랜드와 상관없이 4인치, 5인치면 전부 다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렇게 아무래도 충전 그라인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시나 사용하시게 된다면 무선 충전 체인톱으로 쓸 수 있다 보니 더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이제 충전 그라인더를 준비했는데 일단은 첫 번째 하셔야 될 일이 뭐 어떤 그라인더가 됐든 간에 여기 앞에 있는 이 보호 커버를 분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떼내시고요. 그리고 만조와 너트가 두 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휠너트를 풀어내시면 안에 또 만조가 들어있죠. 두 개 다 완전히 분리를 하셔서 나사선이 나 있는 볼트에 아무것도 체결이 안 된 상태로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하셔야 될 일이 아까 전에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요 사각형으로 생긴 안에 내경이
세 가지가 모두 다른데 요 만조를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라인더 요 너트 볼트 사이즈에 맞는 걸 고르시면 돼요. 미러키 같은 경우는 지금 내경이 맞아서 요렇게 딱 장착을 해주시면 되고요. 구멍의 사이즈가 세 가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혹시나 5인치 그라인더 혹은 브랜드가 달라서 이 볼트 규격이 다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라서 이렇게 세 가지 모두 들어있다 보니까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있더라도 4인치, 5인치 그라인더라면 충전, 유선 할 것 없이 모두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요 사각 만조를 안에 장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그라인더 부착 체인톱을 보시면 안쪽에 그라인더에 장착했던 요 사각 만조가 딱 들어갈 수 있는 홈이 나 있죠. 홈이 여기에 딱 체결이 돼서 돌면서 이 날을 돌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만조를 장착하신 상태에서 미끄럼 방지 고무, 아까 전에 제가 링이 있다고 했잖아요. 요거를 그라인더 요 가쪽 테두리 속에 끼웁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다 맞도록 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고무링을 끼웠죠. 고무링을 끼우셨으면 거의 한 90% 끝났어요. 그리고 자, 요 안에 홈의 사각형이랑 요 지금 그라인더에 장착된 사각형이랑 1차도로 맞춰야 되니까 혹시나 안 맞으실 경우에 요거를 손으로 이렇게 돌리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이랑 홈이 1차도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요렇게 딱 일치가 되면은 지금 요런 모습이 되거든요. 여기 꼽은 상태에서 여기 지금 반달 모양 양쪽에 있는 요 볼트 두 가지만 체결해 주시면 끝입니다. 제가 한번 체결해 볼게요. 이걸 쪼으실 때 한쪽 다 쪼으시고 반대쪽을 쪼지 마시고요. 양쪽 다 조금씩 돌리고 반대쪽도 또 조금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수평이 잘 맞으니까 그 부분을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이렇게 양쪽에 볼트 두 개만 체결하시면 끝입니다. 여기서 진짜로 중요한 거는 부착 체인톱을 장착하실 때 그리고 체인톱날을 교체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꼭 배터리를 분리하신 상태에서 이 장착을 하시고 체인톱날도 교환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을 하기 전에 여기 보시면 오일이 들어가는 통이 있습니다. 오일통이. 요것도 이제 부착이 되어 있는데 요 뚜껑을 여시고 여기에다가 일반 엔진을 2사이클이든 4사이클이든 상관없이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여기를 넣어주셔야지만 이 날의 수명을 조금 더 길게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톱날도 빨리 무뎌지고 그리고 이 톱날이 장착된 가이드바 속에 홈도 빨리 무뎌지기 때문에 그라인더 체인 부착톱이 빨리 소모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꼭 오일을 주입하신 후에 사용하셔야 되고요. 일단 저는 지금 사용 전이고 공회전을 시킬 거라서 일단은 이렇게 꽂고요. 딱 이렇게 장착을 하셨을 때 지금 제가 파지한 모습을 보세요. 그라인더가 제 오른손에 있고요. 이 지금 핸들이 왼손에 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글자가 딱 수평을 이루고 있죠. 똑바로. 만약에 이 글자가 돌아갔거나 반대가 됐으면 장착이 잘못된 사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고 돌려보면은 이렇게 제 몸을 기준으로 앞쪽으로 돌아가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글자가 똑바로 적혀 있는 상태에서 혹시나 뒤로 돈다거나 그리고 날이 장착된 이 날의 이 대각선으로 서 있는 부분이 앞쪽을 향하고 있는지도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반대가 되면은 나무를 똑같이 자르더라도 잘 안 잘리거나 아예 안 먹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될 게 글자가 똑바로 되어 있는 상태로 가이드바가 장착됐는지 그리고 그 위에 톱날이 체결된 방향이 날이 서 있는 방향이 앞쪽을 향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진짜 제가 지금 만약에 이렇게 설명을 안 드리고 장착했으면 한 3, 40초 안에 컷을 잘랐을 것 같아요. 이 부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진짜 굉장히 간편해졌고 그리고 이 장력 조절하는 방식도 안에 스프링이 들어있어서 자동으로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장착이 끝이고요. 또 제가 사용을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사용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올라와서 또 말을 이어가 볼게요. 자, 이제 제가 직접 잘라보려고 여기 내려왔는데요. 일단은 위에서랑은 다르게 여기 지금 제가 오일을 주입했고요. 이렇게 이제 공회전을 시켜서 여기에 지금 오일이 조금 어느 정도 묻게 한 다음에 작업을 해주시면 유리하거든요. 지금 제가 자르려고 하는 모재가 가로 세로 10cm, 10cm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잘랐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자, 좀 더 잘라볼게요. 갑니다. 오, 잘 잘린다 이거. 와.
지금 여기 부착해 있는 그라인더가 충전 그라인더인데 지금 지름이 한 15cm 정도까지는 충분히 잘릴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10cm 정도인 나무를 잘랐을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수월하게 잘리는 모습이고, 그리고 혹시나 220 이제 콘센트를 꽂아서 쓰는 유선 그라인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혹시나 이제 콘센트만 가까이 있다면 또 이렇게 장착을 해서 쓰시면 정말로 용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일단은 제가 장착을 하고 사용하는 모습까지 보여봐드렸어요. 근데 와, 왜 진작에 이런 제품을 만들어내지 않고 기존에 나왔던 제품들로 이 지금 소비자분들을 조금 힘들게 만들었는지 조금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직접 이렇게 사용을 해봤을 때 지름이 15cm 굵기의 나뭇가지는 충분히 잘릴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킹에서 나오는 그라인더 부착 체인톱 같은 경우는 금액이 2만원입니다. 2만원. 구매하시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 장착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추가 여분의 날도 하나 더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에 보통 이 추가 여분날이 한 6천원, 7천원 정도 선에 가 있는데 만약 이 날을 뺀다면 금액이 지금 한 13,000원 꼴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존에 나왔던 부착톱이랑 다르게 진짜 한 30초에서 한 1분만 투자하면 쉽게 장착이 가능하고 그리고 사용해봤을 때도 굉장히 편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정리를 좀 하면요, 혹시나 지금 유선 그라인더나 충전 그라인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2만원만 투자해서 이렇게 뭔가 나무를 체인톱을 부착을 해서 나무를 자를 수 있다는 게 정말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어디까지나 이제 원래 나오는 전기 체인톱 그리고 원래 나오는 엔진 체인톱 같은 경우는 전기 체인톱은 일단 1000W가 넘어가 있고요, 엔진톱 같은 경우도 1000W로 따지면 30cc에서 35cc 정도의 힘이기 때문에 이 제품이 그런 제품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벌목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께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간혹 가다가 집에서 가지를 치기 위해서건 아니면 나무를 몇 개 자르기 위해서든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때는 정말로 괜찮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안전 1번입니다. 안전 1번. 그리고 이 지금 제품을 사용하실 때는 꼭 보안경을 장착하시고요. 제가 지금 보통 이제 체인톱을 팔거나 설명을 드릴 때 웬만하면 장갑은 안 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쓰레임 장갑이라든가 이렇게 뭐 코팅이 되어 있는 장갑 또한 끝부분에 실밥이 혹시나 밑에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실밥이 여기 체인에 걸리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손이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작업을 하실 때는 장갑은 안 끼시거나 아니면 혹시나 끼시게 된다면 꼭 실밥이 안 나오는 장갑을 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안전이 1번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도 꼭 참고를 해주시고, 오늘도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정말 가격 대비 너무 성능이 괜찮죠. 2만원만 투자해서 이 정도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제품이 있다라는 게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시켜봐드렸고, 혹시나 이제 그라인더에 부착해서 쓸 수 있는 체인 체인톱을 고민 중이셨던 분들, 그리고 혹시나 좀 저렴한 가격에 나무를 자를 수 있는 체인톱을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도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이 킹 본사에서 20분께나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하시거든요. 와.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이 영상을 찍고 이렇게 나눠봐 드리는 이유도, 왜냐하면 아무리 이 제품이 제가 백날 좋다, 잘 잘린다, 부착하기도 쉽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직접 한번 써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림으로써 본사 입장에서도 증명을 하고 싶은 거다 보니까 꼭 받으신 분들은 사용을 해보시고 후기를 남겨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항상 하셨듯이 여기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로 주소, 성함, 전화번호 꼭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구독하기, 좋아요 좀 눌러주신 다음에 댓글로 신청 완료라고 남기시면 신청 완료거든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편에도 또 이렇게 가격 대비 성능이 정말로 괜찮은 제품이 있으면 제가 또 눈여겨보았다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오늘도 저희 영상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구브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